안녕하세요. 오늘은 붐업 교재 두 번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이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책 설명을 좀 보셨고요. 일단은 첫 번째 비디오 안 보신 분들은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실 이 책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미 감을 잡으셨을 텐데, 그래도 요소요소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600단어의 기초에서 100단어가 추가적으로 High Frequency Words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이 책에 대한 사용법을 Day 1, 2, 3로 나누어서 책을 첫째 날, 비디오, 뭐 교재 이렇게 해서 나누어 두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꼭 Day 1, 2, 3로만 따라서 진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메타인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플래닝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그랬다면 꼭 굳이 유닛이 필요 없이 데이를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활용 방법이 적어도 두 개가, 최저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데이 1, 2, 3를 따라가는 방식 하나, 아니면 하나의 유닛을 데이 1, 데이 2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요. 세 가지 구성, 비디오, 그 다음에 book, 오디오, 이세 가지 구성에서 제가 비디오를 먼저 좀 웜업 단계로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업에 있어서 웜업이란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요. 수업이 잘될수 있는, 그리고 잘그 내용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바로 보고 글씨를 쓰는 것, 이런 것도 좋겠지만 학생들에 따라서는 가능한 비디오를 보고 비디오 안에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소리를 따라하고 내용을 인지한 후에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Echo Reading, Choral Reading, 그다음에 Shadow Reading으로 나눠져 있어요. Unit 1하고 Unit 2로 하실 때는요, Choral Reading하고 Shadow Reading만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Echo Reading하고 Choral Reading을 Day 1에, Unit 1에, 그 다음에 Choral Reading하고 Shadow Reading을 유닛 2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짜여진 대로 데이 1, 데이 2, 데이 3를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따라가실 때는 데이 1에 에코 리딩, 데이 2에 코럴 리딩, 데이 3에 섀도우 리딩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디오를 와칭하고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들어가게 되면 타이틀이 있고요. 타이틀 바로 밑에 남녀 해서 A short dialogue가 하나 있어요. 그 short dialogue의 내용을 보면 아주 basic한 conversation들인데 실용회화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넣어뒀고요. 그리고 거의 95%의 책이 이 단어 Who is he? 하고 물으면 He's my father, she's my mother 해서 그 드릴 연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개 단어와 바꾸어서 교차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단어 자체가 dialogue drill 연습이 되는 상태더라. 그래서 북학 북 2하고 북 3의 샘플도 좀 보시면 what do you have? I have a notebook 해서 I have a glue 하고 바꿀 수 있죠. 북 3에서는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lake. I'm going to the river 해서 내용을 바꿔서 short conversation을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을 같이 드릴처럼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단어 학습을 기초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림과 공부를 한 후에 그걸 드릴에 적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어 new words part를 보시면요. new words는 단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그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듯 하고요. 그 직관적 그림 뒤에 나와 있는 simple definition sentences 해서 보면 단어의 그 어휘 표현이 굉장히 쉽게 한 단어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sentence들도 보면 유닛에서 대표하고 학습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들과 연계된 아주 패턴들을 쉽게 같이 연결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is is 표현으로 해놨죠. 국원의 다른 단어들을 보면요. Monday부터 Thursday까지 나와 있는 경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after하고 before이라는 표현이 학습이 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석인데 after Sunday and before Tuesday.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사전적 definition에서 하는 것이 the first day of the week, Sunday 다음, Tuesday 전날 이 정도에서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요일을 학습할 수 있는 연결성을 둔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를 얘기할 땐 it's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what day is it today? 하는 question하고 같이 연결해서 문장을 잡아놨고요. shape 같은 경우에도 보면, shape에서도 shape of show love, shape to show love,
해서 shape to show love는 뭐예요? heart를 넣어놨죠? 가능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 나갈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썼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yours 단어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say aloud and write the words 해서 단어들을 말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 옆에 보면 English 되어 있고요. 회색으로 아주 흐리게 in your own language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in your own language가 왜 회색으로 이렇게 흐리게 표시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아마도 여기에다 꼭 in your own language 써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낮은 레벨의 단어들은 반드시 모국어로 연결을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 굳이 사과를 왜 사과라고 하는지 애플 애플이라고 하는지 국어로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영어를 더 여러 번 써보는 칸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흔히 나오는 단어 써보고 뜻을 연결하기. 그러니까 단어를 써보진 않고 단어의 뜻을 연결하는 것들은 그 뭐 check 하거나 아니면 line 하는 그런 그 액티비티들이 많이 있죠. 근데 line 하거나 체크하는 액티비티들 대부분이 단어도 나와 있고 뜻도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는 상태에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이 책의 특징이 동그라미 하시오, 체크하시오, 번호를 쓰세요 하는 약간 수동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화를 유도하는 그런 학습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단어를 연결하세요 라고 돼 있지만 써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읽고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냥 더, not short 해서 그냥 형용사적으로 반대 어휘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액티비티를 가시면요. 여기도 다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에는 word하고 structure sentence가 있는데 sentence part는 mp3로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고 따라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listen, read and write the words and phrases and sentenc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듣고 따라 쓰고 말해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어 부분에 그 다음에 구문에 똑같이 이렇게 따라 쓰게 되어 있죠. 단어, 구문, 문장별로 계속 확대해가면서 문장이 어떻게 커지고 자리 잡아가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요. It is tall.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바꿔 읽혀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나 어머니의 터치가 들어가면 좋겠죠. 계속 repetition이 되고요. repetition이 되지만 똑같은 것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 적용, 확대 적용, 심화 학습, 프랙티스가 되는 형식이라서 은근히 또 써보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는 반복이 되는 그런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Real Talk 부분을 보시면요. Real Talk은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단어가 실생활 표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단어의 단순히 패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연결성 좀 같이 알고 있어야 하는 표현들 그리고 쉬운 어휘를 활용해서 쓰는 수거, 이디엄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사용의 비교점들도 등장을 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위에 있는 예문을 어떻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여기서는 그냥 정말 Let me introduce myself. 그 다음에 Let me introduce my family.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거고요. 뒷부분에 book 3 정도 나가서 cross your fingers, 행운을 빌어 glock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inger의 표현에는 단순히 손가락도 있지만 우리가 행운을 빌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해라는 좀 재미있는 활용성 높은 그런 표현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back mouth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 설명 포인트를 선생님이나 엄마가 좀 같이 해주는 그런 파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연습해보지만 같이 해주자. 이렇게 책이 반복돼서 단어를 학습하고 연결하고 반복 프랙티스를 하고 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이만큼 활용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장의 기초 부분이죠.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여기서는 형용사와 명사의 조합 또는 동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 또는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또는 동사 뒤에 부사의 연결 뭐 명사 명사의 연결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단어가 어떻게 재조합 창조되는지도 알 수 있게 아이들이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 세계와 명사 세계를 해놨는 그 프랙티스를 고려한 것 같고요. 5단어와 5단어를 배우면 10개 단어를 외운 것이 아니라
다섯 단어와 다섯 단어가 합쳐져서 25개의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예시해놓지 않은 나머지 배운 단어들도 같이 연결해서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것만으로도 꽤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he도 제안했고 she도 제안했고 this is라는 표현도 제안해서 패턴은 기본적으로 그걸 연습했지만 하지만 is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they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도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저희 표현에서는 이렇게 drill처럼 연습을 해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ice를 주고 father, sister, brother 매칭이라든가 해서 drill처럼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표현을 만들어가는 것을 해주고 그 밑에서는 say aloud and write the sentences 해서요. 그 센텐스를 단순히 말해본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센텐스를 다시 한번 문장으로 정확하게 써보는 것들이 가능해요. 또 그 맨 밑에 보시면 메타인지 그래 그렇다고 치자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실행 반복 하는데 평가 어디서 평가 테스트지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 테스트지라는 건 어떤 걸로 해놨냐면요 평가라는 건 반드시 테스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는 내가 어떤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으며 실행을 완성했는지를 보는 것도 평가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에서 보면 꼭 우리는 점수를 내기고 100점 5개 맞았어 4개 맞았어 이걸 하는데 나는 이 문장을 만들고 읽는 것을 한 번 또는 두 번만 반복할 거야 또는 난 세 번을 반복할 거야를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고요 자기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완성에 대한 색칠을 하게요 몇 번 할래? 세 번이요 그럼 세 번을 다 했을 때 컬러링을 피니시하고 컴플릿이 되죠 그러고 나서 굿잡 스스로 이 정도면 굿잡 잘해낸 거에 대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 바꿔도 돼요 굿잡이 아니라 이 정도면 엑셀런트가 일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게 해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습관화 시킬 수 있고 이런 게 어떤 체계를 따라가면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해주는 걸로 저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추럴하게 4스퀘어들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listening, 그 다음에 speaking, 그 다음에 reading and writing part가 같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배우는 거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이들이 종합적인 토탈 그 인티그레이트 학습도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만 easy but deep. 이게 여러 개에 묶여서 easy but deep이 쉽게 그냥 따라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있고 또한 쉽게 그냥 이렇게 다섯 단어 배운 것 같지만 나에게 굉장히 많은 것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러닝에 대한 또는 티칭에 대한 여러 가지 스킬을 구조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한 분이 이런 평을 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뭐냐면 책이 그동안은 컨텐츠를 팔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책은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와 티칭 스킬, 그 다음에 러닝 스킬을 같이 팔아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 또는 교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학습적인 어떠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런 책들이 일부 외국 서적에서도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티칭 스킬들을 컨텐츠와 함께 구조적으로 잘 물려놓은 것 그리고 사용자가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다 보면 티칭 스킬을 저절로 학습할 수도 있게 되는 것 학생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학습이라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갈 수 있지를 배우게 되는 것들을 잘 담아놓은 책이다라는 면에서 저도 무척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사용하시고 의견도 보내주시고 또 질문 있으면 보내주세요. 질문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해주시면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